공간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말 못 걸죠. 아, 무슨 말을 못 걸어. 아니, 그래. 아니, 뭐 직원한테 무슨 말을 못 걸어. 왜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못 걸어요? 걸지 마. 영어 몇 번이야? 저 사람도 해봤습니다. 아니, 네 계좌이체 얼마 했냐고, 새끼야.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네. 민준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기아 관상. 민준아 기아랑 잘 어울린다. 관상이 딱 기아 관상이. 오! 오! 오 선수! 오 선수! 야 내려주면 어떻게 해? 어? 현수 2번이라고 늦게 온 거야? 아니 금방 되졌네? 야, 현수한테 이제 레슨비 받을 수 있겠네. 뭐라 나 받아. 현수야 계약하고 레슨비 좀 가온 나이. 감사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이죠. 최양봉수의 경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지명의 자이언츠. 노미우리. 자이언츠 그렇게 또. 저 어릴 때부터 대호 선배님 보고 이제 꿈을 키워왔는데. 야, 야, 난 왜 말 안 하는 새끼야? 마, 말이라고 해, 임마. 이름이라도 좀 부르자, 새끼야. 아니, 임마, 같이 있는데. 새끼야, 지금 편집 다시 해, 다시, 새끼야. 아? 너 죽으라, 쪼. 너 죽으라, 쪼. 너 들여라. 잠깐만, 현수야. 다시 해봐, 편집, 다시 해봐. 그래. 아, 머리 아파, 아침부터. 야, 어딨어? 그 문호도 있고, 씨. 문호는 빼고. 어, 어지러워. 다시 한 번, 하이, 큐! 어릴 때부터 대우 선배님, 승준 선배님, 문호 선배님 보고 이제 꿈을 키워왔는데. 응, 응. 다시? 어. 그 팀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라. 열심히 하라. 잘해라. 예, 예. 뭐 참 좋은 팀에 가서 참 축하할 일이고 롯데 팬들을 위해서 꼭 우승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 잘해라. 예. 그 다음에 4라운드 키움이오리에 지명된 아, 섹시가이 네, 고영우 선수. 키움이오리 섹시가이. 많은 선배님께서 나오시는 일이야. 키움이오로즈에 입단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꼭 잘해가지고 1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요. 뭐 나 너무 안 맞는데. 키움이잖아. 2군 총괄, 2군 총괄. 아니 그냥 고양이오로즈 말고 그냥 키움이오로즈 유니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네. 야 영어 스트레스 받겠네 조원 형 때문에. 공간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말 못 걸죠. 아, 무슨 말을 못 걸어. 아니, 키워, 그래. 아니, 뭐 직원한테 무슨 말을 못 걸어. 왜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못 걸어요? 걸지 마. 네, 7라운드. 네.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된 김민주 선수. 박수 한번 주시죠. 여기 와서 짧지만 좋은 선배님들한테 기운 잘 받아가지고 내년에 빨리 1군 올라가서 열심히 하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4라운드에 지명된 황영모. 오늘 메디컬 체크. 야 바로 그냥 가버렸네. 어제 알았어? 파라이글스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정근우, 정근우. 정근우, 정근우. 내가 왜 하나이글스 대표야. 이글스의 정근우. 정말 프로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황영무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년에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영무 화이팅! 깔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번에 아쉽게 이번 드래프트에 지명되지 못한 네. 성준이.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아 슬프네 벌써부터. 자 최강공원 써주는 원성준 선수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내년에 야구하고 싶으면 현수만큼 계약금 줄게요. 현수만큼 계약금 줄게요. 우와. 뭐야?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 내년에 안 해, 우리? 안 한다는 얘긴데 이거. 현수 계약금 얼마야? 아직 모르겠어. 어떤 1억 줍니다. 최소 1억 대. 최소 1억 대. 최소 1억? 네. 제 이번에. 1억 5천. 잘못 얘기했는데? 잘못 뺐어. 많은 표정이. 잘못 뺐어. 죄송합니다. PP에 넣으면 되지. 항상 사람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케이. 시작. 빨리 나와서 이렇게 돌고 이 타이밍 이쪽에 오는 거야. 그래서 미는 거야. 이거 미루고 그 다음에 포도 가는 거야. 알아요. 저 키움 히어로즈 들어가게 돼가지고 내일 보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 지명된 사람들 중에서도 20년 한 거 아니에요. 마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렇게 보여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보여도 진짜 저렇게 하면 편하지. 쓰기 안 나가지. 사인 안 보지. 자, 오늘 싸그리 한번 죽여봐. 야, 목동이 되게 익숙한데? 어? 와우! 뭔 일이고, 태극비. 뭔 일이고, 태극비. 아, 저번주에 골든게임인데 왜 나왔어, 갑자기? 아니, 패배의 아이콘 아니에요? 어? 다들 묵보사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고비를 넘겼잖아, 고비. 한 고비 넘겼잖아. 장원삼이 몇 살 잡고 가도 힘들어 죽을 뻔했어. 목숨 10개 연장됐다. 잘 부탁한다, 주원아. 부탁하마. 형, 저 전승 투수예요. 무패 투수. 승리 아이콘. 또 문자 있어? 오늘 또 오전에 광기를 볼 수 있나? 아니, 오늘은 문자 한 사람은 모르겠고 문자 받은 사람은 있던데. 감독님한테? 야. 와. 진짜.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누구야? 지난 경기 끝나고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 너 아니.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 너 아, 니 들었는데 그 가만히 니네 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선수 때 못 보는 모습들을 애들 왜 이렇게? 저 아니에요. 아, 남으려고 노력하네.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아니. 야, 신재영을 선발이야? 아니. 제가 문자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문자 오신 거야? 문자 왔습니다. 문자 너보다 더 높아? 그럼 문자 왔냐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왔는데 왜 얘기하면 되지? 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냐고. 그게 더 싫다고. 아, 진짜 막걸리 진짜. 진짜 웃기는 거 진짜. 뭐라고 왔어? 아, 보여줘봐. 아, 보여줘봐. 보여줘봐. 아빠 갖고 와. 아, 왜 그래요? 문자를 보여줘. 지웠어. 지웠다고. 오해받기 싫어. 야, 감독님 문자 지웠다고? 오해받기 싫어. 야, 갖고 와봐. 대박이다. 아, 핸드폰 지금 맛 같은 거. 너 핸드폰 아이폰이지? 네? 아이폰이지? 실망. 살려줄게. 가져와봐. 선발이네, 선발. 아니. 나는 너의 답장이 궁금해. 그 감독이 왔어. 뭐라고 보냈어? 제가 그랬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똑바로 말해. 노력하고 발전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진짜. 그죠? 그렇게 했잖아.
전화를 받았는데 마이크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아, 마찬가지 너 똑같다. 아니. 뭐라고 하지 마라. 저 그런 놈 안 해요, 대호 형. 니부터 시작됐다. 대호야, 어? 애들 좀 풀까? 아니, 괜찮아, 나는. 나는 세력으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대호 선수는 연습 영상도 계속 보내요. 아니, 야, 니 할 거 다 하네. 야, 니 지금 할 거 다 야, 뭐 하는데, 니? 야, 니 진짜 그렇게 살아남았나? 잘 들어봐. 너 안 하는 척 하더니. 잘 들어봐. 우리 예승이가 야구를 해. 데려줘. 딱 한 번 쳐. 보여줘. 보내. 끝. 아니, 이태크 선수님은 아이스크림 보냈어요, 제작자한테. 나? 아니, 나? 엑스에는 원래 이래? 나요? 이태크 선수 생일이었어요. 넥센은 원래 이래? 나요? 내가 니네 밥 안 사줬냐? 내가 언제 밥 안 샀어? 스코어 4-0에서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신재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팀에서 말루포로 넉넉한 점수 만들어줬을 때 투수의 심정은 어떤가요? 점수 차가 많이 났을 때 점수를 주잖아. 이거는 더 비참해져요. 아. 그리고 선수들도 뭐라고 하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왜 어렵게 가냐?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신재영입니다. 이제 4번 타자 이승현 선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이 지난번 이 경기에서도 이 안타가 없었고 오늘 이 플레이에서 아주 집중력을 잘 가져갔는데 예, 타격이 어떨지요? 네 거 해 재영이 네 거 해! 예, 비싸야 돼! 오, 지금 싱커 사인이 났어요. 이 구종은 신재영 선수가 비밀리에 연습 중이던 구종인데요. 네, 나이스 볼. 오라이 그 볼을 던져야 이거는 배워. 네. 풀어지고 안 하셔야 돼요. 네. 많이 컸다. 와. 맞죠? 시합 때 그렇게 던지라고. 응현이 형, 출루! 커다란 타구! 와. 오! 커다란 타구 왼쪽으로 높게 날아가요! 커다란 타구 왼쪽으로 높게 날아가요! 그리고 멀리 가고! 이 타구 당장은 때리고 내려옵니다! 와! 어? 야, 야, 왜 안 뛰어? 건방지게. 그런데 이 타구에 타자 1루에서 멈춥니다. 아, 지금 넘어간 줄 알고 세리머니 하면서 타구 확인하면서 천천히 뛰었거든요. 치자마자 홈런을 확신하고 와, 빠던을 했는데 1루까지 밖에 못 갔어요. 자칭은 자칭 열심히 안 뛰냐? 야, 프로 선수야? 야, 열심히 뛰어야지 음악생인데. 전국 때 결승 때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났다. 하면 열받다. 뭐. 야수준의 도움으로 신재영 선수가 실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스코어 4-0. 3회로 가겠습니다. 야, 공 터지는 소리 난다. 야. 아, 레이스볼. 레이스볼.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냥 공이 저기 펜스에 맞았다 떨어졌어. 진짜? 못 봤는데. 타구 스피드 175 나왔어. 야, 웃어? 형이 웃어? 아니. 형이 올 시즌 들은 타구 소리 중에 제일 컸어. 야, 그거 공 좀만 밑둥 맞았으면 갔다, 진짜. 529는 맞아. 주원이 형, 주원이 형. 좀만 주면. 선배님. 나 인사, 왜? 선두 타자 이승현 선수입니다. 팀 내 유일한 안타 기록하고 있는 선수 이승현입니다. 근데 얘는 잘 돌리는데 열심히 안 뛰더라. 간다, 정신 바짝 차려. 아이. 게임하지 않았어, 게임하지 않았어. 6점, 2회 6점. 우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2회 6점, 쉽다. 이승현 이 캡틴이 당당하게 1루에 나가서 또 이교 선수한테 칭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게요. 파울입니다. 지금은 전력 피칭이었기 때문에 데뷔트가 못 쫓아갔어요. 라이스볼! 가만! 라이스볼!
정민아, 정민아, 가보자.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던집니다. 헛스윙! 헛스윙! 3대 0! 타자가 무너질 정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준 참진으로 속 꺼내면서 경기를 9회로 보냅니다. 엉덩이 형 멋있다. 히어로즈 화이팅 히어로즈. 나이스 나이스. 아 멋있다. 야 진짜 뭐, 나이스 엉덩 나이스 엉덩. 나와버리 왔네. 나이스 엉덩이. 와 엉덩이. 나와버리 왔네. 문자 듀오 좋다 문자 듀오. 문자 문자. 문자 콤비. MVP입니다.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거. 반면 문안. 서동욱대. 이재영. 아, 맞들렸네 저거. 또 이재영 대 서동우. 누굴까? 표정 관리, 표정 관리. 재영아 포기. 다이어트 팬이야? 이거 나온대. 오늘 공동 없습니다. 한 명이 드리겠습니다. 야, 아프다. 413일 만에 MVP입니다. 서동우입니다. 승희투성 감성동 때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감성동 때 사주신다고 감성동 가신다고요? 네. 야 그런 얘기 안 한대 너 때문에 퍼펙트 못했잖아 너 때문에 퍼펙트 못했잖아 여기 1피 한타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감성동 사주세요 자 슬라이트 오늘 경기 선수의 선발이었던 오주원 선수가 여전히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주원 선수가 현재 투구 수도 3회까지 45개. 갑자기 문제만 안 생기면 이 선수는. 네. 선두 타자 류현진 선수입니다. 출라 출라 출라. 잠깐만. 마운드에서 지금 유니폼도 축하 올려가지고 별거 다 보여주네요 오늘 너무 대박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까지 원래 올려있는 게 맞나요? 스타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핵심이야 핵심 모두가 주목을 본인한테 안 할 것 같아서 꼭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런 친구 하면 그대로 가 네 주고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 돼, 안 돼. 왜 주고해? 주지 말고요. 정신 차려, 언니. 줄래? 뭐, 주라고 바꿨어? 삼진, 삼진, 삼진 잡으라고. 너 너무 주고 언니한테 너무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선수를 막아줘야 돼요. 오주원 선배의 이 점수도 막아줄 뿐더러 우리는 7회의 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첫 스윙이 나옵니다. 카운트 스트라이크.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제 볼이 빨라 빠르게 느껴지네. 주원이 다음에 던져서 그렇지. 저랑 비슷해요, 지금. 타격했어요. 오. 높게 떴습니다. 오. 준교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준교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리고 잡아냅니다. 잡아냈습니다. 잡았다! 잘 막았다, 재영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선언리에서 점수 걸렸어. 우사주자 3루이로 단 한 점도 신재영은 장충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실점 무서워도 9대 0에서 7회로 갑니다. 야, 신재영이 성으로 바꿔봤다. 나이스, 나이스. 야, 바꿔봤어, 바꿔봤어. 바꿔봤어. 야, 오주원. 신재영 뭐랜 줄 알아? 홀로 먼저 말이야?
충고할게요 그러더라. 아, 나 좋게. 근데 내가 그거 너무 개인간접 찍어 넣는 거 아니야? 야, 처음으로 박갑했다, 재영아 너. 너 합류하고 형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 아니, 이렇게 그렇게 넘치고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안 좋다고 네. 그러세요. 아, 왜 올라왔냐, 이 생각이. 이게 오준, 투어 주자는 1호1로. 자세 낮추면서 타격, 1호 선수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직접 밟습니다, 3아웃. 오케이. 이렇게 이닝 끝납니다만 오늘 경기 휘문 고등학교에게 먼저 실점하고 마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아니 근데 얘네 타격이 진짜 2군 수준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엉덩이 빠지고 아까도 낮은 공을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 이거 웃으면서 준비할 일이 아니네 지금. 야 변화구 감이 당 1도 없어. 와. 어떻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 아 직구도 지금 허칠고 있어. 뭘 던지라고. 운동이 괜찮아? 아이고. 뒤로 빠져요. 선수 잡으려고. 득점권의 찬스를 잡은 이 휘문. 정말 이 상대가 준 이 찬스로 또 한 번의 이 행운을 잡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이렇게 되면요. 투아웃이고 주자 2로 안타 하나면 점수를 뽑을 수 있는 휘문 고등학교입니다. 짧은 거 하나 들어온다. 짧은 거 하나. 내려라 찬스야 살려야 돼. 스킵 열심히 하고 귀로 빨리 해. 노팩 때린다. 괜찮아. 바로 던져. 생각하지 말고. 욕심 버려. 아, 근데 오늘 힘들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잘 쉬고 내일 또 기면 돼. 안 되죠. 임팩트. 아니, 숨이 차더라고. 마음들. 백업을 하던가 하는데. 헛스윙 3진아웃! 헛스윙 3진아웃! 세 개 모두 헛스윙을 이끌어냅니다. 뭐야, 이거! 새로운 투수 신재영입니다. 정재 쓴맛 많이 보는데 오늘. 저희 옛날에 그 슬라이더 하나로만 겁나 잘 던졌던 투수야. 진짜 이 컨트롤이 완벽하다. 진짜 완벽하다. 슬라이더 세그. 와. 그래 신인왕이었어 우리 재영이.